자, 토마토 베이직 교재 유닛 15, 예, 15과에 있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할 텐데, 그 일상생활은 뭐 부동산을 뭐 사고 팔고 이사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편의시설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교통수단에서 이제 뭐 교통 어떤 차를 타고 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일단 단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중요한 어휘예요. 그래서 real estate agent라고 하면은 예, 부동산 중개인인데, 부동산 중개인을 갖다가 realt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realtor이라고 하면 예,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real estate agent, 다음에 realtor. 그다음에 부동산을 나타내는 명사는 real estate, 그다음에 realty, 또 하나 더 있죠. property. 예, property. Realty, 그 다음에 Real Estate.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우리가 Deposit. 뭐, 은행 같은 데서요. 뭐, 예금, 적금이 물론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또집 주인은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세를 주는 사람은 Landlord라 그러죠. 예, Landlord. 가운데 D 발음은 보통 안 합니다. 예, Landlord. 자, 그 다음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요. Tenant라 그러죠. Tenant.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예, 이제 월세가 되는데, 그 월세는 rental fee? 이런 것도 괜찮지만, rent. 이렇게 많이 쓰죠. 예, rent. 이렇게 하면 임대료가 되는 거죠. 예, rent, landlord, tenant, 다음에 real estate agent, realty, deposit.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에서는 탑승권을 우리가 boarding pass. 이 pass가 이제 통행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boarding pass, 다음에 baggage, 러기지 이런 것들은 다 불가산이고, 또 공항 가면 여러분 수하물 찾는 곳은 뭐라 그래요? baggage claim area. 이 claim 한다는 게 여기다 다시 쓸게요. 예, claim area. 그렇죠. 이게 claim 한다라는 게 보통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자기가 책을 놓고 갔거나 그러면 이제 착한 애들은 그 책에다가 포스잇으로 claim it 이렇게 써놔요. 찾아가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claim이 찾아갈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baggage claim area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하물 찾는 곳을 우리가 baggage claim area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 우리가 교통 정체는 traffic jam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traffic congestion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교통 정체를 표현할 때또 어떤 문장에서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잠깐 지울게요. 비동사 쓰고 at a standstill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standstill 이렇게 읽어요. standstill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이게 정체되어 있다거든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traffic around the city hall, 그 시청 주변의 교통이 is at a standstill. traffic around the city hall is at a standstill. 이렇게 하면 시청 주변의 교통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밀려 있다 할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많이 밀려 있으면은요, 원어민들이 be backed up 4 miles 이런 말도 써요. 예, be backed up 4 miles 하면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ffic is backed up 4 miles 이렇게 하면 교통이 쫙 밀려 있다 이럴 때도 써요. 그러니까 be backed up 이런 말하고 be at a standstill 이런 표현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다 일종의 traffic congestion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워낙 서울로 따지면은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이 없죠, 사실은. 이런 도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서울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일은 없어요. 지하철 타면 되고 버스 타면 되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 차가 없을 때 아니면 차를 자기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할 때는 부탁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야, 나좀 어디까지 데려내? 공항까지 좀 데려다 줄수 있겠냐? 친구한테 그럴 때도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이렇게 Can you give me a ride? ride를 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give someone a ride 아니면 lift를 써도 돼요. 여기다 lift를 써도 상관없는데 give me a lift 이렇게. 그러니까 to 장소까지, 예, give someone a ride to 장소 이렇게 쓰면 그 장소까지 ride를 제공한다라는 게 태워준다는 얘기입니다.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city hall?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뭐라고 해볼까요?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서베이 스테이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쓰는 표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하다는 이런 같은 말 아시죠? 예, workout.
예, 운동하다 할 때는 이제 work out 같은 말이 있고요. 이 단어 중요하죠. 여러분, review라는 건 보통 이제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뭐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서 앱 같은 거 다운 받을 때나 아니면 맛집 같은 거 평가해 놓은 거 보면 이런 별점 주잖아요. 별점을 우리가 star, 별이 star이잖아요. 그다음에 ratings. 그죠? star ratings 하면 뭐 별 다섯 개, 별 두 개 이런 건데 이것도 다 review에 속하죠. 물론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예, 평론가들 크리틱. 그죠? 이 크리틱이 우리가 리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평론가를 우리가 크리틱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리뷰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도 리뷰할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서평 이렇게 하면 북 리뷰가 되는 거죠. 예, 책 그다음에 무비 리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검토란 뜻도 있고 평이란 뜻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발음이 전시도 되고 전시회도 되죠. 전시, 전시회는 발음이 exhibition 이렇게 읽어요. 조심해요. exhibition. 근데 전시회라고 할 때 여러분 또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단어 있잖아요. 예, exhibit. 예, exhibit 이란 단어. 이거 발음이 exhibit. H는 다 묵음이에요. exhibit, exhibition. 이건 둘 다 전시회. 얘는 또 다른 뜻이 전시한 물건. 전시품, 전시회는 exhibit. 다음에 전시, 전시회는 exhibition. 이렇게 발음하죠.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볼게요. 자, 약국은 pharmacy. 뭐, drugstore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은 medicine, medication. 보통 medicine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을 때 많고요. medication이라는 단어는 가산불가산으로 다 쓰거든요. 근데 약을 여러분 먹을 때는 어떤 동사를 씁니까? 그 eat이나 have를 쓰지 않죠. 예, take 쓰죠. take. 그래서 약을 먹다 할 때 take a medicine. 아니면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take a medication 혹은 take medication 다 가능하겠습니다. 동사를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다 할 때 우리가 prescribe 여기 나오네요.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자, prescribe는 처방하다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약국에 가가지고 그 이 처방전을 prescription이라 그러죠.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달라고 주잖아요. 그런 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그럴 때는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fill이란 단어를 씁니다. fill. 그래서 이 fill a 이 L이 두 개입니다. 예,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하면은 이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가 돼요.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예,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을 영어로 fill a prescription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 계정 이런 거 만들 때 make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paraphrasing이 될 수 있어요. open an account 이렇게 되고 setup을 써도 되죠. setup. 예, setup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create라는 단어 써도 돼요. create. 예, 동사 세 개 알아두세요. create, 그 창조하다 할 때 create, 그 다음에 setup, 그 다음에 open.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단어 좀 외워두시고 자, 우리 이제 책은 199쪽에 신유형 문제, 도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로 가사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신유형. 자, 일단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어려웠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대화의 주제 처음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 요 부분 잘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표 보고 금요일에 어떤 열차를 탈 것 같느냐, 화자들은. 자, 한번 풀어보고 같이 봅시다.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What a day. Do we have any other client meetings this week? The last one is on Friday at 10 a.m. It's a quick meeting, so it'll probably be finished by noon. After that, we will visit one of our branches in Glasgow. Oh, you're right. What railway are we using? Burton Railways. It takes about 3 hours to get there by train. The branch manager will send someone to pick us up at Glasgow Central Station at 6 p.m. We have to arrive before then. I see. I'll reserve 2 tickets online.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답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It's a long day. 아니면 What a day. 이렇게 변하죠. What a day. 아, 힘들어. What a day. Do we have any other client meetings this... 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 Do we have any other client meetings this week? 야, 이번 주에 회의 또 있냐, 이거죠. 예, 아, 힘들다. 예. Do we have any other client meetings this week? 그러니까 The last one is on Friday at 10 a.m.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거 일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금요일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오전 10시에 회의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답이 지금 여기서 답이 빵빵 떨어집니다. 빵 그다음에 여기 빵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네, 답은 이렇게 했습니까? 어려웠는데 예. The last one is on Friday at 10 a.m. It's a quick meeting, so it'll probably be finished by noon. After that. 그다음 뭐예요? After that. 스케줄이죠, 스케줄. 그러니까. After that, we will visit one of our branches in Glasgow. 좋습니다. 아직은 이제 답의 단서는 없어요. Oh, you're right. What railway are we using? 자, 지금 Burton 묻죠? Railways. It takes about 3 hours to get there by 자, train.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Take 시간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Burton Railways. It takes about 3 hours to get there by 그다음, train. The branch manager will send someone to pick us up at Glasgow Central Station at 6 p.m. 자, 매니저가 6시에 사람 모른다 그러죠. 우리 데려러 올 사람. 그러면 당연히 6시 그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The branch manager will send someone to pick us up at Glasgow Central Station at 6 p.m. We have to arrive before then. 그 전에. I see. I'll reserve two tickets online. 자, 온라인으로 부사 예, 표 예약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는 회의 있으니까 열차 못 타고 그 다음에 3시간 걸리는데 요거 탔다가는 6시를 넘어가서 안 되고 답은 요거 타면 5시 40분에 도착하니까 요거 타야 되겠네. 그쵸? 정답이 C가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 답 나오면서 동시에 답 들어왔고 C로 그 다음에 예, C가 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는 요렇게 푸시면 되는데 막상 푸시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지문을 좀 알아들어야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